다시 또 버릴 겁니다. 오! 오! 미치겠다, 이씨.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진공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촬영 감독님이 이상하네요, 오늘.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구매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어린이 과학용 실험 도구예요. 뭐 진공벨 시험용 뭐 해갖고 이걸 사서 이 안에 물을 담은 통을 하나 이렇게 놨고요. 여기 이렇게 호수가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진공 게이지도 하나 달아놨고 볼밸브랑 코어 탈착밸브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이 상태로 진공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공을 잡는 것 자체가 시스템 내부에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고 수분까지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기압이 낮아지면서 증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증발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진공 펌프를 통해서 빨려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 물의 끓는 점이 기압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이렇게 뚜껑을 닫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진공 펌프를 바로 가동할 겁니다. 오일이 아주 크림빛으로 변할 거예요. 수분이 과도하게 진공 펌프로 유입이 되면 이 진공 펌프 오일은 그 수분에 반응해서 색깔이 크림색으로 변합니다. 몇 번의 그런 작업을 거친 후에 폐 오일들을 모아놓은 통이에요. 여기 보면 아주 탁하죠. 지금 현재 오일의 상태를 카메라로 한번 찍어봐 주세요, 감독님. 그죠?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이거 진공 작업 두세 번밖에 안 한 오일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펌프를 켤게요. 소리가 좀 시끄럽긴 한데 이 안을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평상시 우리가 진공을 잡을 때처럼 초반에는 공기의 유입이 많으니까 여기서 연기가 보이고요. 진공 펌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공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6토르 정도까지 내려갔고 안에 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진공도 3토르. 자, 이제 슬슬 물이 끓어오를까요? 자, 진공 작업하는 시간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오! 여러분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끓어올라서 기체가 된 수분 입자들이 진공 펌프를 통해서 호수를 타고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을 잡으면 시스템 내부에 수분까지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진공을 잡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했는데 그때 들었던 대답들이 이런 거예요. 시스템 내부에 이물질이 제거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진공 펌프가 빨아들이는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액체라든지 오일이 직접적으로 쭉쭉 빨려나갈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이물질도 빨려나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체 상태의 물질들만 빨려나가는 겁니다. 이물질이 제거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일 수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물이 계속 끓고 있고 현재 진공 펌프 오일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난리 났죠 벌써. 이렇게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진공 펌프 오일이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공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지금 현재 3토르에서 진공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 내부에 수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밸브를 한번 잠가 볼게요. 이 밸브를 잠그게 되면
이제 시스템 내부는 진공 펌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진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보통 삼성에서 1분 정도 방치하라고 그러잖아요. 1분을 한번 방치를 해보겠습니다. 1분 방치 시 진공도가 몇 호로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삼성에서 진공 기준이 뭐였어요? 1토로까지 작업하고 1분 동안 방치해서 6토로 미만이면은 오케이라고 그랬죠? 자, 얘는 지금 3토로에서 방치를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직 시스템 내부에 수분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6토로 미만에서 작업이 끝날 겁니다. 지금 벌써 36초를 넘어섰고 4토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데 어때요? 1분이 돼도 뭐 6토로 미만은 유지를 하겠죠.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도 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내부에 수분이 있거나 뭔가 누설이 있다고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지금 현재 1분이 지났고 6토로 미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1토로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안심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진공 작업을 했는데 1토로까지 떨어지지가 않아서 거기서 밸브를 잠그고 진공 작업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 아직 수분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6토로 이상까지도 올라가네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크림빛이 된 오일을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제외 진공 펌프는 이렇게 폐오일을 그냥 내려버리면 밑에 통에 받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새 오일을 이 위에 그냥 버주면 되거든요. 물론 이 밸브는 이제 잠가놔야 되겠죠. 여기서 아직도 연기가 나오네요. 희한하네요. 자, 오일을 적당히만 붓고요. 아, 유증기가 엄청 나오는데요. 자, 진공 펌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또 주목해 주세요. 진공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쭉쭉 내려가네요. 오일의 상태가 좋을 때는 조금 빨리 내려가요. 네, 오일 전체가 크림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천천히 내려갑니다. 벌써 이 주변에 있는 물들은 뽀글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여기 또 이제 뽁 하고 끓어오릅니다. 물에 끓는 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상온이에요. 18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발이 되는 거죠. 진공 작업을 할 때 보통 그래서 못해도 한 1토로 정도까지는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토로 미만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좋고 그때 밸브를 잠가서 방치 시 진공도가 뭐 5토로, 6토로 미만이면 상당히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진공 작업을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는 이제 더 안 봐도 되겠죠? 자, 이쯤에서 제 진공 펌프를 좀 그만 괴롭히고요.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진공 펌프의 용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진공 작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공 펌프의 1CFM당 8톤의 냉동기를 진공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용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어컨 작업할 때 8톤이라고 그러면
뭐 4마력, 5마력까지는 괜찮겠죠? 1CFM짜리 진공 펌프를 써도 충분합니다. 물론 배관의 길이가 아주 길어지면 좀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시스템 내부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오일이 점점 오염이 되고 오일에 수분이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진공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오일 교체가 용이한 진공 펌프나 오일의 양이 많이 들어있는 진공 펌프들이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보통 가정용 에어컨 설치를 할 때는 아주 작은 무선 진공 펌프를 사용한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매립 배관에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배관에 진공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에 수분이라든지 오일 같은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이 증발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큰 진공 펌프를 사용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굳이 12CFM, 15CFM 하는 정도의 큰 용량의 진공 펌프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호수가 가는 거를 사용하면 호수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공 작업 시간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차라리 이런 코어 탈착 밸브를 사용한다거나 고진공 호수를 사용하면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진공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폐오일을 이렇게 완전 우유빛깔 오일이잖아요. 오일을 교체를 해주면 요 안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 안에도. 그래서 몇 번 좀 헹궈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작업을 하면. 자, 다시 여기 있는 이 크림빛 오일을 받아내고 벌써 다 빠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버릴 겁니다. 오! 오! 미치겠다, 이씨. 망했다. 아무튼. 자, 여기다가 이제 오일을 붓고요. 좀 헹궈내야 돼요. 진공 펌프를 가동을 해서. 아직도 이렇게 연기가 나네. 진공 펌프 껐는데도. 그 안에 이제 크림빛으로 돼 있는 오일들이 섞여 있으니까 계속 순환을 하면서 좀 씻겨 나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정도 버리고 나서 교체를 하려고 해요. 아이, 망했네. 이거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폐오일은, 카센터 같은 데다가 갖다 주면 좀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이 많이 맑아졌죠? 원래 진공 잡을 때 이런 기포 정도는 어느 정도 생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공을 잡는 이유는 시스템 내부에 불응축 가스, 그러니까 공기, 뭐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다 공기 안에는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수분까지도 배출을 시키기 위해서 진공을 잡는 거고, 자, 이 방법이 이렇게 시스템 내부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물이 기압이 점점 낮아지면서 진공을 잡게 되면 물의 끓는 점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서 기체로 변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까지 완전히 제거가 되면 우리 기계는 훨씬 좋겠죠. 모든 기계의 적이잖아요, 수분은. 그러니까 기계 수명도 늘릴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진공 작업 안 한다고 해서 또 기계가 바로 고장 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작업을 하라는 절차를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대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진공 작업하지 않아도 진공 작업한 것과 이 에어컨에서 나오는 토출 온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온도계로 이렇게 재봐도 1도 차이도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진공 작업은 어떤 뭐 환경적인 이유에서도 꼭 해야 되고 효율적인 문제도 조금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조사에서 뭐 진공을 얼마까지 잡아라 라고 하는 기준을 줬다는 것은 예, 당연히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